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세계가 원하는 통일 대통령은 누구인가, 세계 통일 대통령 근거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BC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66년에서 1991년까지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부가 뭐냐면 아버지, 아부 플러스 라고 함. 그래서 우리나라 말 말하면 시조, 북한 말로 말하면 북한은 아바이 수령. 요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사람이 수메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쪽 우루지방에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예요. 울타리 할 때 100세 때 사라하고 난 것이 누구냐면 이삭이야. 이삭이 우리나라 말이죠. 벼이삭 할 때 이삭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제물로 제사 지낼 때 이 양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 그러면은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아들, 응? 이삭하고 양하고 관계는 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은 곧 이삭이요.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어? 자, 여기서 그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실험하는 거니까 오케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대신해서 양을 바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 아들이 곧 양이고 양이 곧 제물이고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러면 양은 뭘 뜻할까요? 자, 봐요. 옛날 말로 성서롭답니다. 성서롭다. 자, 그러면은 이 제단이 있어요. 제단. 제단을 쌓다 그랬죠? 그럼 제단을 이렇게 쌉니다. 이게 제사단을 쌓아요. 이렇게 높게. 그리고 이후에 딱 뭘 올려? 양을 올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 요걸 알기 전에 이 창세기인 제네시스를 볼까요? 제네시스가 사람들은 창세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제네시스가 뭐냐? 이게 이쪽 라틴어 쪽으로 오면 뭐냐면 콘스텔레이션이에요. 이 콘스텔레이션이 성자입니다. 성주야. 그러면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별자리다. 곧 북극성입니다. 자, 북극성이 뭐예요? 북극성이 창세기다. 그렇다고 하면은 창세기가 어디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북극성은 그 아래 천손의 민족이라는 우리 동이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럼 동이족의 상징인 제네시스가 창세기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제물로 아들을 바쳤는데 아들 대신 양을 바쳤다. 요 모양새 잘 봐요. 요 모양새. 자, 보십시오. 요 양 말고 요 제단은 뭡니까? 요 제단은 밑에 땅이니까 뭐예요? 땅을 높였으니까 우리가 표시하는 어머니,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양과 요거를 합치면 뭐가 돼요? 자, 여기도 양과 이게 됐죠? 이성씨입니다. 자, 이해가 갔죠?
제네시스도 이해가 갔죠? 자, 그 다음에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의 유학자인데 BC 551년에서 479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생 원했던 것이 뭐냐면 군자국으로 가고 싶다. 자, 여기서 군자국을 잘 봐야 됩니다. 군자국이 누가 사느냐? 이게 뭐냐면 단군이 살죠. 그러면 단군은 어느 성씨예요? 자, 그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그 고주몽의 고씨, 또 이시주선의 이씨, 또 왕관의 왕씨, 이게 어디서 왔느냐? 보십시오. 이게 중국의 최초의 성씨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냥 고실의 소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환웅, 환인 이랬는데 최초로 염제신릉이 그것을 천지인의 법칙에서 천인지 법칙에서 하늘을 상징한 뿔, 탑도 뿔이죠. 바벨탑도 뿔이죠. 십자가도 첨탑에 따올려오니까 뿔이죠. 전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치솟았다. 이 뿔입니다. 또 동물의 뿔, 이것도 상징합니다. 인간을 상징하는 왕, 칸이죠.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여,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성씨가 최초의 성씨다. 그럼 옛날에 고실의 환인, 환웅, 단군이 다 이 성씨다 이거야. 성씨를 안 만들었어 그때는. 그런데 이 염제신농의 아버지가 소전이에요. 소전. 그냥 소전이라고 했어. 소전의 다른 자손인 헌원이, 그러면 헌원도 똑같은 염제신농과 같은 성씨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성씨에서 나간 주요 성씨를 볼까요? 홍씨, 정씨, 고씨, 최씨, 허씨, 신씨, 방씨, 이게 뭐예요? 어? 장씨, 이건 호씨, 사씨, 경씨, 전부 이건 염제신릉에서 나간 주요 성씨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요 신씨, 최씨, 고씨, 이게 고주몽, 어? 홍씨.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자손이지만 이복형제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오씨, 주씨, 라씨, 탁씨, 양씨, 임씨, 어? 그 다음에 서씨, 유씨, 조씨, 이씨, 왕씨 다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성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천인지 법칙에서. 그러면은 왕을 했던 우리 고조선의 고씨, 또 뭐 홍씨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오씨, 주씨,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임씨, 서씨, 뭐 서태후라든지 조씨, 이게 뭐예요? 조조. 여기는 유방, 이씨, 왕씨, 이게 다 이성씨입니다. 이성씨에서 파생된 거예요. 강성의 조씨다, 강성의 임씨다, 강성의 서씨다, 강성의 왕씨다, 강성의 이씨다, 강성의 사씨다, 강성의 방씨다, 강성의 신씨다, 강성의 최씨다, 강성의 고씨다, 강성의 홍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군자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공자는 자기 스스로가 상나라 사람이다. 그럼 상나라는 어디예요? 이것도 여기 창세기 북극성 동이족을 말하는 것처럼 동이족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창세기에 제네시스, 컨스텔레이션, 북극성, 동이족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자도 자기 스스로가 동이족이다 말했는데 군자국엔 누가 살아요? 단군이. 단군이 누구예요? 이성씨를 가진.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한나라의 시주인 유방, 유방과 황후가 싸울 때 치우제를 지냈어요. 치우는 누굽니까? 강추입니다. 전쟁의 신, 붉은 악마. 그러면은 치우제를 지내고 전쟁을 치러서 황후를 이겼어요? 어? 유방이? 그래서 유씨가 쭉 한 대를 내려왔죠. 근데 유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우제를 지냈는데 이게 강씨를 모신 거다. 전부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양의 뜻이 양족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곰족, 웅족, 양족. 아무튼 위로 올라가서 뭐 환웅, 웅녀 뭐 나올 때 곰족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성씨를 최초로 이걸로 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개소문을 연태주가 신둥이라고 했는데 왜 쉰에 났다 그래서 신둥이라고 했는데 왕을 뒤엎고 왕이 될 역적상이다 그래갖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 연태주의 동생이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신라로 와서 김유신 밑에 낭도로 있다가 여기서 또 김유신 큰 여동생이 좋아해갖고 김유신 동생 남자가 죽이려고 그래. 또 도망갔어. 그래서 수나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수나라가 거의 망할 쯤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동이족 사람이 인심을 잃어서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당태종인 이세민이가 꼬셨어. 모시고 와라. 우리가 황제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꼬임에 빠져서 연개소문이 모시고 갔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다시 고구려로 와서 왕들을 없애고 어때요? 망리지로서 최고 실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술대회 나가서 1등해서 출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수나라가 침략했을 때 강희식 대장군이 을지문덕과 강희식 대장군이 서부총관했을 때 을지문덕이 동명대기에서 이렇게 관직을 못 받은 사람인데 나도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강희식 대장군이 같이 일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강희식 대장군은 서부총관이면서 총괄하고 전체 전략을. 그 다음에 을지문덕은 살수대처. 그걸 해갖고 이렇게 끌어들인, 육지에서 끌어들인 그 작전을 쓰고 강희식 대장군의 전략에서 보급물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강희식 대장군의 연개소문이 아들로 스스로가 자식으로 임했어요. 자기 아들이다. 그래서 강희식 대장군이 수나라가 패하고 나가니까 10만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100만 내고는? 나가니까 서토 중원대륙을 정벌하자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영양왕인가? 그분이 좀 약하셔서 그 동생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도 전쟁으로 필요하니 내치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기회 아니면 거기도 힘들다. 언제 다 정비되면 그때 언제 서토를 정벌할 거냐. 그러면서 단식투쟁했어요. 단식투쟁할 때 옆에서 아들로서 지켜본 사람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아버지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단식투쟁해서 돌아가실 때 자기 무릎에다 자기 아버지를 눕히고서 강희식 대장군 돌아가시는 것을 다 받아내고 상준으로 술냈습니다. 상준은 뭐예요? 최고의 장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연개소문도 강시성을 모시고 또 여기도 치우천왕을 모시고 전쟁을 했다. 항상. 그러니까 연개소문도 강씨를 아버지처럼 또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은 여러분 제우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 발음이고 사실 그쪽 가면 이 쓰는 뭐냐면 전미사야. 혹격 전미사. 이게 뭐냐면 영순 아 할 때 아, 석준 아 할 때 아, 미경아 아 할 때 아야. 쓰는 그냥 쓰는 이거는 그냥 혹격 전미사예요. 요거만 보자 이거야. 요거만. 거기서 발음이 제우스가 아닙니다. 뭐냐면 찌우 이런 발음 나요. 치우 이런 발음. 그래서 제우스는 곧 우리 치우천왕이 간 거다. 치우천왕은 또 강씨 아닙니까? 천진의 법칙에서 전쟁의 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붉은 악마를 막 깨우는데 붉은 악마가 누굽니까? 치우천왕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강씨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도 강씨를
모시고자 했다. 신으로. 신으로 받들 정도로 이렇게 받들었다. 전부 그렇죠. 연제수문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어? 공자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은 훙부엉 축제가 가장 커요. 축제 중에서. 이게 뭐냐면 희주야. 그럼 훙부엉이 누구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웅왕이야. 웅왕이 누구냐? 어? 우리나라 말 옛날에는 환웅 그랬죠. 이걸 거꾸로 해서 웅왕 그런 겁니다. 환웅이나 웅왕이나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웅왕이 누구냐면 염제신농의 3대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강씨를 모시는 훙부엉 축제가 가장 크다. 베트남도 전부 강씨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주로서 신처럼 받들어요. 거의 베트남 월남이라고 하죠. 월국을 2000년간 다스렸다. 그렇죠. 자, 이것만 그렇습니까? 중국에 보면 묘족 있죠. 묘족. 묘족도 추천왕의 손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보면은 형 이름이 뭐야? 요순이야. 요신이야. 요신. 그러니까 요의 요닝금의 신하다. 요닝금의 신하다. 여기는 순임금의 신하다. 여기는 운임금의 신하다. 그러면은 아예 가족이 이 사람들 전부 강씨예요. 이지성 씨야. 강씨의 신하다고 이름을 딱 받쳐놨습니다. 선조의 신하가 아니야. 누구의 신하야? 위에는 회신이야. 거긴 태호복희고 여기서부터 요임금의 신하. 순신은 순임금의 신하. 우신은 동생 우신은 운임금의 신하. 그러면 강씨의 신하라고 아예 성명에다 받들고서 그 정도로 모셨어요. 우리는 강성 강씨 쪽에 염제신농의 신하다. 강씨를 그렇게 이름에 새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강술래를 왜 외쳤냐면 명랑 때 12척 뭐 13척이라는 데 있고 330척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순신이 치우제를 지내고 여기 또 치우제를 지내고 전쟁에 나서면서 거기다 어때요? 붉은 악마 그 저기 치우상을 아 무섭게 해갖고 배에다 달아놓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통해서 강강술래를 시킨 거야. 강강술래가 원래 이순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묘족이라든지 베트남도 다 합니다. 그러면 강강술래가 뭐냐? 이거야. 요순운임금 아니면 전략가이신 강태공 그리고 전쟁의 신인 치우천왕 요순운임금 이런 전략가들 강치우 강태공 요진금 운임금 이런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 왜 12척으로 300척으로 어떻게 당하느냐 이거야. 그들 정신에는 강씨의 신하이라는 것도 뚜렷하게 밝혀져 있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어때요? 무속인들이 한 것처럼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무속인이면 자 강씨의 이 뿔 그 다음에 밑에 왕 밑에 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을 시켜갖고 여기다 여인네들을 시켜갖고 왕이 내려오게 이 소대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끈을 달아갖고 비비 꼬아요 이거를. 그럼 뭐냐면 이 뿔이 이겁니다. 그리고 강씨를 부르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치우천왕이시여 강태공이시여 요순운임금이시여 지금 내려오십시오. 강림해서 도와달라. 밑에가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신은 순임금의 신하다. 강씨의 신하다. 우신은 강씨의 신하다. 요신도 강씨의 신하다. 그리고 강강술래다. 지금의 임금은 강강술래가 아니야. 거기서 나온 여기야. 이씨주손 그러죠. 본래 강씨로 돌아가서 치우천왕이나 강태공이나 요순운임금 이런 사람이 와달라 그러면서 요 법칙에 의해서 소대를 세운 겁니다. 그럼 뭐예요? 뿔이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누가 중간에 뭐 누가 내려와? 왕. 왕이 누구야? 치우천왕 아니면 요순운임금 아니면
강태공, 제 나라를 세운 이런 사람이 내려와서 빨리 내려와 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지켜달라.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54전 50승 3무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명랑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누구 힘을 부려서? 강강술래. 술래는 뭐라고 했어요? 이 술라에서 나온 말로 순행하다, 순찰하다, 어? 종교술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임금이 아니면 황제가 천황이 그 다음에 백성의 고난을 해결해 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순찰은 뭐예요? 당직 사관이 사령이 어? 사병들이 보초 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이상이 없는지 순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셔라 나한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강술래가 요 강씨가 내려오셔서 여기 보니까 솥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왕이 이 뿔을 세웠으니 내려오셔서 여인네들을 하니까 내려오셔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합니다. 그리고 노량에서 죽지 않습니까? 일부러?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기고 나가면은 지금의 임금은 강강술래가 아니야. 치우천왕이 헌원을 73전 73승에서도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와족의 선조가 된 거야. 지금 중국 한족에. 이렇게 강씨들은 살려주는데 지금 선조는 이순신 장군의 공을 질투해서 죽일 거다 이거야. 강강술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량에서 거의 자살하다시피 해서 죽은 겁니다. 강강술래를 외친 곳은 이걸 도와달라 이거요. 모든 사람들이 강강술래입니다. 이게 강강술래가 이순신 장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묘족, 치우천왕, 강씨족이죠? 그 다음에 베트남, 한국, 전부 강씨 쪽의 후손들이다. 아니면 강씨가 내려와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세요. 왜? 강씨가 통치할 때 백성들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상고사업도 쭉 내려다 보면. 그리고 다른 성이 할 때는 악독하고 또 그거를 징벌한 것이 또 강씨예요. 어? 단군이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 방주군 노아 배를 만들었지만은 여기는 어때요? 부르태자를 보내서 중국의 황제들에게 뭐예요? 쫙 물을 빼는 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전부 원하는 지구층이 원하는 통일 대통령, 세계 대통령 누구냐? 아브라함도 봐요. 양위에다 재단이니까 강씨. 그 다음에 여기 성서에 본 제네시스니까 컨스텔레이션, 창세기, 동이족이죠. 공자도 군자국이야. 결국 이렇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연계수문도 강씨를 아버지로 신처럼 받들었고 유럽 제우스도 신처럼 받들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월남이나 묘족이나 한국이나 일본까지 다 그렇더라.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원하는 세계 통일 대통령 여기서 밝혀졌죠? 강강술래입니다. 지구촌이 지금 모두가 강강술래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동이족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이족의 족손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